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고통이 모자라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데려가신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. 나한테는 네가 필요해. 목회는 너 같은 애가 해야 돼. 너한테만 얘기할게. 난 요섭 오빠 안 믿어. 남 같아. 다 들어보셨죠? 저 누군지 알 것 같아. 나한테는 사명이 있어. 내가 가진 허물들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. 도와주면 좋겠어. 제 얘기 안 들으셨어요? 아직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요. 내가 더 위대해지지 못했다고 비난하면 어쩔 수 없겠지. 형을 진짜 많이 존경했었어요. 감추고 외면했던 저를 보고 이제 정말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더러운 저를 용서해 주세요.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